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예요? 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좀 때리거나 하네요. 아이들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 힌트를 줄 테니 한번 맞춰볼까? 힌트 하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놀고 사이좋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요? 힌트 둘. 이거 해본 적 있어? 빌려주고 따오지 않았던. 아 진짜 장난감을 빌려줬었어요? 네. 제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바로 이거 나도 해도 되냐고. 그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알았어 네가 해 하고. 할 때 진짜 우리 선생님 책상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기 앉을까라고 막 싸거든요. 얘가 막 싸는데 그냥 혼자 해. 얘가 착하니까 얘가 더 큰 사람인데. 힌트 셋. 누가 이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제가요. 힌트 넷. 넌 이걸 잘하니? 네. 저는 그냥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할 것 같아요. 힌트 다섯. 이거라면 기분이 어때? 좋아요. 뿌듯해. 아쉬워요. 그럼 한 번씩 하고 빌려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뿌듯하지 않게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운데 또 내가 한 발 물러섰으니까 너무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더 큰 사람이거든요. 정답은? 양보하는. 맞아. 양보야. 양보를 꼭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 아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양보도 안 해주고 계속 때리고 그런 친구한테 양보를 하지. 그럼 양보하기 싫을 때는 언제야? 없어요. 필요할 때는 필요해서 잠깐만 이따가 빌려주고 그다음에 빌려주고. 평소에 양보를 하면 좋지만 경제적 상황에서 양보하면 잘 맞춥니다. 당근이 한 개 있고 생선이 열 마리 있으면 생선은 열 마리와 당근 한 개를 먹자. 자기는 싫지만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바꿔요. 자기만 좋죠. 그런 것처럼 경제적 사회에서는 양보를 하면 자기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양보를 하면 안 되겠네? 그 뜻도 아니에요. 양보를 경제적 사회에서는 중요해요. 그럼 때에 따라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언니 최고예요. 담임 자매와 다른 남매보다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때문에 달라요. 제가 양보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언니가 많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갖고 싶은데 언니가 무찜을 버렸어요. 언니가 가지게 됐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난 거예요. 언니만 가지고 취소받지야. 사실 살짝 그런 생각이 좀 진짜 화났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저한테 그때 차에서 타면서
사. 너 가져. 엄마, 아빠, 준영이, 준영이 저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아기 생겼어요. 이름은 하준영이에요. 맨날 아기한테 기저귀 똥 싸면 맨날 아기한테 기저귀 채워주고 밥 먹이고 엄마가 아기 놀아줘서 저까지 놀아주고 애기도 놀아주면 엄마가 힘들 것 같아요. 동생에게 엄마를 양보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럼 우리 예린이는 준영이를 사랑해? 여자친구예요? 네. 그럼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아, 그렇구나. 서아는 우빈이 동생이에요. 콜라다. 콜라. 콜라. 그러면 둘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엄마는 우빈이랑 서아가 자주 싸운다고 하던데. 왜? 싸우는 건 나쁜 거야? 영상을 뺏어가는 거.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임세찬. 응? 동생. 동생. 그 6살. 6살. 아빠. 아빠 보고 똑같이 아직 동의하고 엉엉을 잡고 때도 웃고 너무 예뻤는데 때도 보이고 그랬어. 아빠랑 형이 많이 놀린다는 뜻인가 봐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에서 계속 저한테 세찬아 이따가 봐. 동생이랑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재밌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는 뭔가 쓸쓸해. 있어. 뭐 동생이 놀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서 쉬는데 뭐 저가 쉬는데 뭐 저 위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커가지고 놀아줘. 뭐 한 번, 뭐 두 번 친절하게 말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좀 때리고 하네. 동생이 울 때도 있고 아니면 머리카락이 다 뽑을 때도. 하고 싶은 말? 응. 사랑해요. 놀아달라. 엄마 사랑해. 끝나고 나서 저는 엄마랑 아빠가 서로 행복한 거 보여줘.